일단 가기 전에는요 많이 걱정되고 제 체력이 별로 안 좋아서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. 뭐 근데 가니까 좀 많이 힘들었는데 마지막 이제 안산 가기 전까지 내 체력이 살짝 좀 오르더라고요. 좀 익숙해져서 그래서 좀 좋았는데 나중에 와서는 허리가 좀 많이 아프고 그랬었어요. 근데 이제 좀 시간 지나니까 몸이 좀 튼튼해진 것 같습니다. 근데 안 가면 좀 후회할 만한, 가서 유가족분들도 보고 좀 유가족분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아 좀 마음속이 좀 울렁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유가족들도 보고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. 자전거 탈 때 힘들었는데 친구들이 도와줘서 고마웠습니다. 달고나를 이렇게 그 모양대로 뽑는 거잖아요. 저희는 일단은 이 설탕을 아픈 기억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아픈 기억을 녹여서 다시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그게 배 모양으로 저희가 찍었어요. 그래서 그 배를 이제 뽑다 이제 이렇게 구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달고나를 만들어 본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가지고 제가 다른 친구들도 알려주면서 진행을 했습니다. 반응이 좀 어땠나요? 진짜 뜨거웠습니다. 물질적으로 얻는 건 없었지만은 성취감도 얻을 수 있었고 약간 끝나고 이제 뒤풀이 할 때 행복했고 그랬습니다. 제가 맡은 역할은 노란 기억터와 영상 미디어 대장입니다. 작은 기억터는 이제 제주에 그 170곳? 그 리본 나눔 터가 170곳 있는데 거기 중에 5곳을 뽑아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작은 기억관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. 영상 미디어는 저희가 관담회나 이런 거 할 때 사진 찍고 그 편집해서 유튜브나 그런 데 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. 노란 기억도 할 때는 그 만든 확실히 보람이 있었고요. 영상 미디어는 아직 작품을 하나 내지는 못해가지고 그거는 좀 더 있어야 됩니다. 이 학교 다닐 동안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. 저는 이번에 세월호 행사에서 좀 공모전 담당이라고 좀 공모전 작품들 전시하고 이제 시상식까지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김세현이라고 합니다. 아무래도 좀 집에서 그런 거를 좀 많이 하는 거 분위기다 보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좀 세월호 알고 세월호에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. 일단 공모전 담당에 맡아서는 좀 많이 하기는 했지만 아쉬웠던 건 확실히 좀 공모전 처음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좀 실수하고 그리고 이거를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딴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좀 생각해보면은 좀 너무 못했던 것 같지 않나 싶으면서도 좀 그래도 결과적으로 잘 끝냈으니까 잘한 거 뿌듯한 마음이 들긴 들었습니다.